웨어입니다. 웨어 역시도 가드에 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otherwise 이런 식으로 뚝뚝 찍는데, 요걸 BMI 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BMI로 고쳐 그래요. 그럼 BMI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게 웨어입니다. 그래서 BMI는 이러한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웨어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좀더 이렇게 복잡하게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8.5라고 하는 것을 스킴이라고 하는 콘스트에다 넣을 수도 있고, 25.0는 노멀 이렇게 넣어서 스키니 노멀 패트 이런 식으로 좀더 가독성이 뛰어난 방식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요 문법은 상당히 좀 특이한 방식이에요. 이거는 해스컬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도 최근에 와서 오브젝트 디컨스트럭션에서 이런 걸 쓰고 있어요. 혹은 여러 개의 변수의 값을 동시에 할당할 때도 이런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스키니에는 여기더라고, 여기에는 여기더라고. 이것도 일종의 패턴 매칭입니다. 서로 안에 땅땅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것도 볼까요? 상당히 더 재미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니셜 해서 이것은 스트링 받고 또 스트링 받고 스트링을 리턴하는 겁니다. 스트링을 두개 받아서 스트링을 하나의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니셜이랑 펑션에다가 아규먼트 파라미터로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을 받은 다음에 요 F와 점을 하나 찍고, 그리고 또 L 해서 또점 하나 찍어서 리턴하는 거예요. 이게 리턴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요? 조금 이따가 한번 실제로 한번 돌려보죠. 그래서 그럴 때이 F가 뭐냐는 거죠. 이거 L은 뭐냐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웨어입니다. 웨어에서 F는 요거다 말이죠. 여기다가 L은 또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first name, first name에서 요 first name이잖아요. 요 first name에 F가 되는 거고, last name에 이렇게 L 되는 거죠. 그래서 요 first name이 여기 first name으로 와서 요 first name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제일 첫 글자는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안쓸 거니까 그냥 냅둬버린 거고, 이름을 안 붙인 거예요. 그죠? 나중에 어디서 불러서 쓰려고 그러면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F를 가져와서 여기서 쓰는 겁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로 넘어온 것 중에서 얘만 뽑고, 얘만 뽑은 것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순서, last nam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equal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 그죠? equal이 하고 있는 역할이 여기 있는 first name을 여기다가 이만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equal의 역할입니다. 이 equal의 역할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where에서 있는 equal, where 내에 있는 equal은 전부 다 여기 뒤에 있는 무언가를 앞에 있는 어딘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요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요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펑션에서 이 equal은 뭐예요? 이 펑션은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요걸 받아서 요러한 동작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equal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equal과 여기 있는 equal은 서로 의미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위로 좀더 올라갔을 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equal, 그죠? 요거는 크다 작다에 쓰이는 equal입니다. 크다 작다. 수가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서로 equality를 비교할 때 쓰이는 equal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equal은 이게 참인 경우에 수행되어야 될 리턴 값을 지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이 스트링이 여기에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equal은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결과 값이, 밸류가 여기에 들어가는 의미의 이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퀄, 여기 있는 이퀄, 여기 있는 이퀄 세 개가 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퀄도 의미가 달라요. 여기 있는 이퀄은 그냥 뭐예요? 이 뒤에 나오는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 타입이 이러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둔 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요 equal은 여기 있는 것들 어떤 것과도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있는 equal equal은 서로 같다 다르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이는 equal이고 얘는 뭐예요? return 되는 값입니다. 이게 참일 경우에 이걸 return 하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가드에 있는 것들은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요게 참인 경우에 요게 리턴 되고 요게 참인 경우에 요게 리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where에 쓰일 때 요 의미. 그렇죠? 그리고 여기 where에 is equal은 그냥 뒤에 있는 이것을 이 값을 여기다가 넣으란 의미예요. 그죠? 여기 있는 것은 요걸 받아서 이걸 수행하는 의미라는 거.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점인데 자꾸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차이, 확인한 차이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BMI 계산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됐나요?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저 리스트 익스프레션이죠. 그죠? XS를 받아서 WH를 뽑아내고 이 WH를 보내서 요 BMI WH를 리턴하는데 그런데 이 WH는 여기서 왔던 거 알겠는데 BMI는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는 게 where입니다. 이 BM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니까 요거 두 개를 받아서 요것을 리턴한다 말이죠. 그죠? 요 리턴 되는 값 요게 바로 여기 BMI라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이것도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where에서 요 부분의 equal 이 equal은 여기 쓰이는 이 equal은 또 의미가 달라요. 그죠? 여기 쓰이는 equal은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할당을 하라는 의미이고 여기 있는 이 equal은 function입니다. function에서 BMI function에 이 파라미터를 받아서 return 되는 값, 수행해야 될 값이 요걸 지정하는 의미에서의 equal입니다. 그죠? function을 적을 때 where에 function을 적을 때 나타나는 equal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BMI도 나왔잖아요. BMI를 구하는 방식은 요 function을 수행해서 결과값을 나타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